많이들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막혔습니다. 오, 나이스 패스. 네. 나이스 컷 인득점. 패스도 좋았고 특성적으로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수비가 아무도 없었고요. 네. 네, 좋은 패스죠. 아, 멋진 투맨 게임을 네.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안쪽 빠르게 돌파. 레이업 득점. 네. 왼쪽 드리블 돌파. 지금은 또 좋은 수비까지 보여줬고요. 다시 돌파합니다. 오. 득점. 탑을 거쳐서 45도 다시 돌파해요. 어허허. 와, 돌파만 3개째죠. 네. 예. 야, 좋은 잘 붙여놓고 빼줬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야. 들어갑니다. 김하나 돌아섰어요. 어, 주는 척하고 레이업 성공. 네, 멋진 페이크 업앤 언더라고도 하죠. 네. 자, 포스트업 해야죠. 김하나. 아, 좋은데요. 왼손 네. 레이업 성공. 신장의 우위를 살리면서. 자, 어, 핸드업 페이크 속았습니다. 어, 와! 와! 네.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살짝 더듬었고요. 5대 4. 블락입니다. 이드런 블록. 자, 바로 던집니다. 오, 최소영 2포인트. 우리는 호시탐탐 2포인트 기회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런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떤 작전 타임의 타이밍이라든지 또 적절한 교체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어랑 선수는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수비에서의 공헌도도 그렇고 지금 공격에서도 본인이 뭔가 해보자 하는 어떤 움직임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뒤져있다가 역전에 성공한 초반 계속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정으로 갑니다. 오! 전소정 앞에서 2포인트 정리하는 선수가 본인의 리듬대로 정말 템포를 잘 빼앗는 이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정리하는 인글입니다. 경기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대 10으로 셧아웃 게임이 나왔네요. 네.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삼성생명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뭐. 이채은 외곽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채은 자, 본인의 턴오버를 만회하는 외곽슛 네. 나왔어요. 다시 던지는 이채은. 오, 연속 두 개입니다. 이채은. 대부분 좀 수비하는 장면에서 세레모니를 하는데 거의 골밑 앞으로 전진하면서 세레모니 한번 했어요. 네. 예. 네. 대상. 왼손. 아, 여기서 공격 리바운드 잘 들어왔습니다. 김하나. 이채은 연속 세 개 네. 연속 세 개. 하면서 공격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외곽이 들어갑니다. 있고요. 자, 이채은 선수. 여기서 블락이 나왔고요. 네. 아, 정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떴어요. 그렇죠. 네. 본인보다 신장이 큰 선수였었는데 뭐 지금 턴오버는 좀 아쉬웠지만 네. 또 큰 선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블락슛 과감하게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이채은 선수가 세 개 연속해서 지금 2포인트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네. 그 반동을 또 김하나 선수가 넣어가면서 이 점이 4개가 들어갔던 하나 먼저였고요. 그 시동을 걸어둔 선수는 바로 이채은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곽이 터졌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고 또 거기서의 최민수 선수의 돌파 또는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김하나 선수의 리바운드 또, 예, 왼발을 뒤로 들어주는 예, 특유의 예, 팔로우 풋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이기도 하죠. 네, 워낙에 또 이제 김보미 경기운영장, 김보미 전 선수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이 커리어의 마무리를 네. 정말 멋지게 했어요. 그렇죠. 정말 지난 시즌 마지막에 보였던 그 뭐 챔피언전에서 본인의 퍼포먼스는 그동안의 그 역대급으로 가장 좀 잘했다라고 본인이 느낄 만큼 네. 좀 은퇴한 티가 나긴 납니다. 김보미 경기운영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깜짝 쇼였나요? 네. 예. 김은혜 위원은 눈매를 보고 다 이미 아셨을 텐데. 네. 예. 네. 뭐 슈퍼만 봐도 네. 뭐 샹클럭 떨어집니다. 최서연 기다렸다가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다시 삼성생명. 자, 급하지 않았나요? 투포! 최서연 정리해 줍니다. 아, 외곽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좀 급하지 않았나 봤는데. 네. 그렇죠. 다시 던지는 최서연 트롱합니다. 네. 최서연의 두 포인트. 최서연 또 던지는데요. 정리합니다. 잡으면 두 포인트네요.
자, 지금은 볼이 좀 데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라이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체해서 이혜련 선수가 블락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최서영 선수가 임팩트로 선언했습니다. 결승전의 폭발력이 뭔가 예 큼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슛 감각, 소스 감각이 정말 대단했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최서영 선수가 입단을 한 이후에 공식 대회 지금 첫 MVP. 네. 첫